6, 7, 8, 9, 10. 6개월이네. 아! 6개월 동안 학원을 안 다닌 건 아니거든. 거의 못 갔어요, 사실. 열 손가락을 꼽을 정도?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영상도 찍을 겸 겸사겸사 스미스 들고, 석션기 들고 가긴 갔었는데, 2시간 동안 땜 쌓고, 신이 났지. 이 수위가 요만큼 게 딱 좋더라고. 아싸, 그럼 막 했는데, 술 수위 못 빼고. 결국은 영상 버렸죠. 승질 나갖고. 그리고는 말고, 얼마 전에 개척 탐사를 갔다 왔어요. 근데 개척 탐사를 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막 찔러보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주민분이신가봐요. 한 분이 오시더니 불러. 사장님! 그래. 그래서 사장님 불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나를 부르나 싶어가지고 고개를 내가 들었더니 사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네. 이랬더니 이제 오지 마요. 그러는 거야. 네? 오지 마라고. 또 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어쨌든 오늘 왔으니까 오늘만 하고 가요. 오늘은 봐줄게. 어이가 없었어. 가서 주민들이랑 싸우면 뭐할 거예요. 경찰 부른다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고 가라길래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날 개척탐사 영상이 있었어. 있었는데 영상을 막 찍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그러고는 전화를 받은 것이 멍청했던 거야. 영상을 찍은 거를 이렇게 종료를 시키고 그러고 전화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왜 그런 거야. 멍청한 거야. 그냥 그대로 계속 날아간 거지. 정말 그래 진짜.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드레지 영상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지 영상도 조금 짤막하게나마 찍어보고 탐사하는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자, 이제 유풍교 도착해서 여기 이렇게 모래들이랑 쌓여있어서 잠깐 할 거니까 여기 이삭짓기 하고 가려고요. 이 돌 좀 이렇게 여기 있는 돌 얘네들 좀 싹 치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바위 옆에 이렇게 쭉 보이죠? 저기 할 거예요. 이렇게 저기서 지금 정확히 12시 됩니다. 12시 도착해서 여기저기 통화도 하고 뭐하고 했더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쨌든 지금 12시예요 지금부터 딱 2시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보면 드레지가 못 빨아내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이 걔네들이 싹 보인다고. 좀 이따가 탐사기도 싹 할 거예요. 저 보이세요? 네. 털었어요. 중간에 못했네.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패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패닝 해볼게요. 거의 흙 이만큼. 어디 앉았지? 자, 이제 중간에 끼고 패닝을 해야겠다. 벌레가 있어, 벌레가. 제가 패닝 하고 나서 어디 했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건드리니까 돌이 부서져가지고 드러낸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확인했거든.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씩 가지고 패닝을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도 챙기고. 어딨다. 이거 보여요? 무슨 돌일까요? 안 나가. 보이죠? 이렇게. 금 있어요. 아, 이렇게 사철만 하는 팬님 진짜 오랜만에 해보네. 예? 이렇게 사철 많은 패닝 진짜 오랜만에. 이게 오늘 한 거. 초미새들이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모래만 빨았더니 청소했더니 얼마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씨, 초미새가 막 떠댕긴다. 이제 집에 가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디로 했냐면 여기를 청소를 했었는데 요거는 다시 이렇게 뒤로 흙에다가 밀어내서 다시 맺어주고 자 이렇게 요거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밀었는데 흙에서 넘쳐요. 저희가 돌이 이제 움직여서 뺐거든요. 그래서 청소했어요. 저거 조금 한거 치고는 뭐 모래만 빨았는데 많이 나왔어요. 예상외로 빈털터리로 집에 갈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유풍교 와서 사금 보고 집에 갑니다. 네, 이제 탐사도 끝냈고 해서 이제 집에 갑니다. 가는 길에 저희가 아빠 산소가 임실 현충원에 있어요. 아니 호국원에 현충원이라서 호국원에 있어요. 그래서 호국원 들려서 아빠 묘소에 꽃다발 좀 새 걸로 교체 좀 해드리고 나도 로또에 당첨이 되게 아빠가 좀 도와달라 기도도 하고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었어. 협박. 아빠 산소 들렸다가 집에 갑니다. 재미있게 어쨌든 잠깐이지만 사금 봤어요. 다음에 뵐게요.